옛날부터 우리는 뭐 이어져 오는 게 상부상조 사회.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이다. 다양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 자체가 더불어 사는 국가라는 인식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의외로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매번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까라는 고찰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경조사비라는 단어가 불행하거나 경사스러운 일에 보탬이 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탬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경조사에 참석을 하고는 해요. 특히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닌데 회사에 출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조사비가 이제 본질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전에는 경조사비가 서로 돕는 의미의 품앗이 역할을 했다면 요즘의 경조사비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암묵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 방식이 잘 작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하는 현 MZ세대의 청년들이 지나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축의금 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주최자가 되었을 때 규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작은 결혼식과 작은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삐뚤삐뚤한 손으로 쓴 손편지가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10만원 정도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손편지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이 조금 그렇다. 난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좋아요. 반반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날따라 기분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글을 읽고 싶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읽었을 때는 감동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신의 통장 잔고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내부적 환경에 따라서 네.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손편지만으로는 마음을 전하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어렵겠다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지만 네. 또 완전히 변하기는 힘든 상황이구나. 박수 한번 주시죠. 다들 경조사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인데 이제 그 형태를 어떻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세대는 앞으로 뭐 제사도 없어진다고 하고 이러는데 다른 방식으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돈만으로 너무 수치적으로 관계를 따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누군가 억지로 주는 마음이라면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관계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고 싶고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